기록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근대 개혁 운동 한번 봅시다. 갑신정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근대 개혁 운동이에요. 개화파가 분리가 되네요. 개화파가. 개화파는 옛날에 이 북학 사상부터 박지원, 박제가 이게 나왔었죠. 그리고 통상계곡론을 얘기한 이 사람들, 개화파 이 앞에 페이지에 있었죠. 개항은 1876년에 합니다. 1876년에 있는 게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으로, 그죠? 그거를 시작으로 82년에 미국과 하고, 일본과 하고, 이거는 이제 열린 거죠. 여기에 나왔었죠. 통상계곡론이 대두되었다. 분호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에 나온 게 이거죠. 그죠? 그리고 개화파가 그 밑에 나왔었어요. 개화파랑 위정척사 운동을 한 사람들이니까 위정척사파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개화파는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김홍집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개화파를 두 개로 갈랐네. 맞죠? 두 개로 갈랐네. 개화파는 이 사람들이 개화파로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뭐 여러 외국의 일본의 수신사, 조사시찰단, 청나라의 영성사, 미국의 보빙사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개화파가 이제 갈라져요. 성향이 틀리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죠. 자기가 짱을 해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팔을 모아요. 이게 정치예요, 정치. 이모군란 후에 청에 대한 청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개화 방법을 둘러싸고 갈라졌어요. 개화 방법이 온 거는 그죠? 유지하는 거예요. 전통 사회 질서는 유지하고 기술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서는, 그러니까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급진개혁파는 기술뿐만 아니라 뭐예요? 제도까지, 제도와 사상까지도 그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화 모델로는 그저 청나라의 양무 운동이에요. 서양 무기는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양무 운동이. 그리고 제도까지도 한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진개혁파는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김홍집 이렇게 있었죠. 앞에 서 있던 게 김옥균, 박영효가 개화파라고 해서 앞에 써 있었어요. 또두 명이 누구였냐? 서강범, 김홍집 이렇게 앞에 페이지에 그저 일 소단원 일단원에 써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일단은 갑신정변인데 개화파가 두 개로 분리가 됐다. 갑신정변은 1884년에 있었던 거예요. 청이 내정 간섭을 하죠. 내정 간섭을 하죠. 또 정부는 개화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죠. 급진 개화파의 입지가 위축됐어요. 그죠? 청나라 프랑스 전쟁으로 청군의 일부가 철수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던, 그죠? 청군이 들어왔다라고 그랬잖아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모군란으로. 그죠? 근데, 프랑스랑 전쟁하느라고 청군이 일부 철수를 했어요. 무슨 거사를 치르기에 참 적기죠. 그죠? 또 일본이 또 재정적 돈도 지원하고 군사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가 그저 중심인물이 돼서 우정총국 근대적 우편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이에요. 우정총국은 지금으로 우체국 같은 데지, 그지? 홍영식이 이 사람이 그저 책임자였어요. 우정총국의 우정총국 개국 축하 연회를 이용해서
정부의 주요 인물을 정부의 주요 인물이 이런 거 국가에서 주요 기관을 만들면은 주요 인물이 오겠죠? 그죠? 오겠죠. 처단했어요. 새 정부를 구성하고 14개조 정강을 발표해요. 그렇지만 청해 청나라의 무력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를 합니다. 의의는 그렇지만 의의는 뭐예요?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에요. 뭔가를 업고 새로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계는 일본에 의존했어요. 또 백성의 지지도 얻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개화의 반감을 3일 만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TV도 없었고 그러니까 웬 미친놈들이 그지? 응? 사람들 죽이고 그런 것만 소문났을 거 아니냐. 그지? 맞지? 자세하게도 안 됐고.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 청과 일본의 대립이 격화됐어요. 그죠? 조선 두고선 일본하고 청나라가 싸운 거잖아. 그지? 맞죠? 조선은 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했어요. 러시아랑 외교 관계를 강화했어요. 거문도 사건이 발생하네요. 중립화론이 대두됐어요.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치열해지자 러시아, 중국, 일본, 그죠? 독일 부영사 부들러, 유길준 등이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고 주장하였던 거래요. 거문도 읽어보고 자료 이번 거문도 사건. 조선하고 러시아가 관계를 강화하자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던 영국이 함대를 파견해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어요. 이 역사책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봐봐. 영국이 했던 짓, 미국이 했던 짓, 프랑스가 했던 짓, 러시아가 했던 짓. 그죠? 과거에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세계 전 세계를 다 웬만한 약한 나라. 지금 옛날에 이렇게 식민지 가졌던 나라들은 지금 현재 잘 살아요. 그죠? 그래서 테러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나라들은. 옛날에 진 죄가 많아요. 커요. 이게 쉽게 없어지잖아. 자.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유 무슨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까지도 하니까 우리 그지 어느 나라 편 들으니까 지네도 찔러보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을 잘 하면은 좀 좋지 않겠냐 이런 거겠죠. 자, 지금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3일 만에 실패를 했어요.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이고요. 텐진조약은 청나라랑 일본이에요. 자, 갑신정변 이후 조선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요. 일본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돼요.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텐진조약은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건데요. 청일 양국 군대를 해산하는 거예요. 조선에서겠지, 그지? 이후에 조선에 군대 보낼 때는 상대국에 미리 알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텐진조약이에요. 텐진조약. 아까 중요한 거는 요새 정부를 만들면서 14개의 정강을 발표했죠. 그걸 한번 봅시다.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행사하던 조공의 허례를 아직까지 조공을 하고 있었네요. 흥선대원군 데리고 오고 조공을 폐지하고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 그죠? 능력에 따라서 평등과 능력에 따라 관리를 지적법을 개혁해서 관리의 부정을 막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 해서 뭐예요?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할 거예요.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서 정치상의 명령이나 법령을 의논하고 공포할 거예요. 다 좋은 얘기네요. 개화파는 14개조 정강을 발표했어요.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청에 대한 4대를 청산, 청나라에 대한 4대 사신의 예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청산하고자 했어요. 또 인민평등권을 만들고, 그죠?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했어요. 행정조직도 개편하고 조세제도도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토지제도와 민생 안정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 토지제도는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나라 한번 갈아엎을 때나 할수 있는 거라 그랬죠? 지금 토지가 양반들이 다 갖고 있잖아. 그지? 양반들이, 유생들이 갖고 있잖아요. 서민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아직 신분제도도 있고. 그지? 토지 제도를 바꾼다라는 건그 토지를 뺏어서, 그지? 초기화시킨다라는 거야. 그지? 그런 거에 대한 건 없었다라는 거야.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민생을 잘 살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도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양반이야. 응?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런 말은 하나도 안써 있겠지만. 그 정도. 요거 봤어야죠. 그죠? 중립화로. 자, 러시아는 계속 내려오죠. 청나라. 아까 조선 청나라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있었죠? 여기 있었죠? 이모군란 결과 내정 간섭 심화됐고 청나라 상인이 무슨 일부 항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지 내륙에서도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체결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본하고는 재물포 조약까지 해서 뭐예요? 경비병도 주둔한다라고 그랬었어요. 영국하고는 거문도 사건도 있었던 거죠. 그죠? 거문도를 점령했었어요. 갑신정변이 후에 청나라의 내정이 간섭이 심해졌어요. 조선이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랑 외교 관계를 강화하자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점령했어요.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심해지자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갑신정변에 대해서 봤어요. 갑신정변은 다시 한번 보면은 급진 개화파가 한 거예요. 정부의 주요 인물을 처단하고 새 정부를 만들었었어요. 그죠? 3일 만에 끝나긴 하지만 그 결과 때문에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이에요. 저런 게 만들어졌어요.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나온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동학농민운동 볼게요. 외세의 경제 침탈하고 농촌사회의 동요 볼게요. 농민들의 고통 심화, 근대 문물 수용과 각종 배상금 지불. 각종 배상금 지불이에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고 맨날 뭐돈 물어내래. 그죠? 서양 놈들이 써먹는 거야. 그지? 지네들끼리 뭐다 북치고 난리치고 해놓고 배상금을 물어내래요. 이센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내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세금으로 걷어야 되겠지? 그 세금은 누가 내? 농민들이 내잖아. 양반들이 냈나? 그죠? 농민들은 못 살겠는 거예요.
또 탐관 나라가 망하려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수탈이 심해요, 완전히. 부정부패가 완전히 장난이 아닌 거예요. 또 청나라랑 일본의 경제 침탈이 심화됐어요. 완전히 막 싹쓸이해 가는 거겠지. 그지? 다 뺏어 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야,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그 시장에 가서 뭐 해봐라. 싹쓸이해 가지. 결국은. 맞아? 뭐, 한 1,000억 가지고 아프리카 시장 가가지고, 어? 장사해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거기, 싹쓸이의 그놈이 혼자, 결론은 걔만 잘 살게 된 거야. 그지? 맞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돈질을 하면 그렇게 돼. 시장에 가서 싼거 다, 쌀때다 혼자 독점했다가 팔고 이런 거, 이런 짓거리 할거 아니야. 그지? 결국은 비싼 뭐 황금으로 다 교환해서 보낼 거 아니야. 국내, 저기 자국으로. 그지? 그런 것만 하게 될거 아니야. 좋은 거는 걔네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경제 침탈이랑 마찬가지겠지? 그지? 맞아요? 방공령이에요. 거듭된 흉년이에요. 쌀값이 폭등했네. 근데 함경도랑 황해도 지방관이 일본으로 곡물 수출을 금지했어요.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대요. 일단은 이런 거는 장사 같은 건 뭐예요? 일종의 계약이지. 수출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죠. 약속은 지켜야 되죠. 계약서를 쓰겠죠. 맞아? 뭐 그런 사유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나 봐요. 그게 어디 나왔었을 텐데. 방공령이에요. 야, 쌀값이 폭등했는데 지금 이 함경도랑 황해도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일본으로 수출을 해? 죽는 거 아니야, 일단. 그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대요. 동학교세 확장, 교조 신원 운동 확대, 공주 3내 서울이에요. 그죠? 동학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 그걸 신원이라고 하나 봐요, 신원. 교조가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그죠?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쓰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그죠? 교조, 동학의 교조가 최재우예요. 교주 비슷한 거네. 그지? 맞지?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게 신원이에요.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과 동학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어요.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그런 게. 그 다음에 동학교세가 확장됐는데 교조 신원운동이 확대됐고 어디에서 이런 공주 지역, 삼례 지역, 서울 지역에서 근데 보은 집회부터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졌대요. 그죠? 뭐 자기네 교주에 대한 것만 얘기하다가 탐관오리를 처벌하라 외세 배척을 주장했어요. 이건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네 종교 문제지만 그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볼게요. 고부 농민봉기 볼게요.
전라도에 고부 군수가 있었어요. 고부 군수예요, 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심했나 보죠. 조씨네요. 유명하신 분이네요. 이런 분을 조상으로 두면 참 멋지죠. 역사책에 이름을 날렸어. 쪽팔림으로. 그지? 응?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고부관할을 습격했네요. 야, 이런 멋진 이름도 이런 멋진 이름도 있는데 창피하죠? 그죠? 고부관할을 습격했네요. 정부가 사건의 주도자들을 탄압했대요. 전봉준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예요. 고부군수 조병감의 학정에 반발해서 농민들을 이끌었어요. 농민들을 이끌었어요. 또 고부농민 봉기도 일으켰어요. 이후에 김계남, 손화중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하였으나 공주 우금치라는 곳이 있나 보죠. 우금치 전투에서 패했대요. 교수형 죽었어요. 이런 모습이네요. 탄압했다라는 건 죽였다라는 거겠죠.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난 거예요. 94년이에요. 자,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지? 이렇게 되고, 이런 것까지 더해지고, 게다가 이런 유명한 놈들이 나타나면 못 참는 거예요. 그지? 자,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랑 2차 봉기로 분리해서 한번 볼게요. 전봉준 등이 보국 안민이라는 구호랑 제폭 구민이라는 구호로 무장해서, 무장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황토영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전주성을 점령을 하네요. 승리를 하네요, 계속. 그죠? 그래서 정부가 청나라의 원군을, 지원군을 요청을 하네요. 텐진조약 맺었었죠? 군인 보낼 때는 어떻게 해라고 상대국한테 알려야 된다면서 지들끼리 맺은 거잖아. 그지? 안 알렸나 보네. 안 알려도 텐진조약 때문에 일본도 올수 있죠? 맞지? 청나라 혼자 군대해서 조선 먹으면 일본이 배 아프니까. 그지? 지네들도 그냥 보내요. 패전개혁을 조건으로 농민군하고 정부가 화약, 그 불꽃놀이 하는 화약이 아니라 좀 화친하는 것처럼, 그지? 약속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농민군이 해산했어요. 그리고 집강소라는 것을, 집강소는 전주 화약 이후에 전라도 각지에 세운 자치기구예요, 자치기구. 스스로 다스리는 기구예요. 알았죠? 2차 봉기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네요. 청일전쟁 지들끼리 싸우네요. 일본이 지들끼리 싸우는 건 좋은데 이런 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왜 싸워? 야, 너 우리나라 먹겠다고 둘이 싸우고 있으면 내 기분은 어떻겠니? 그지? 이거 완전히 웃기는 거죠.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합니다. 그렇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하고 관군한테, 우리나라 관군한테 져요. 전봉준 등 지도자가 체포되네요. 우금치에서 패한 거예요, 우금치.
아까 이 사진에 나왔잖아요. 오금치에서 패였다라고 그랬잖아요. 성격은 반봉건이에요. 반외세예요. 민족 운동의 성격이에요. 영향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죠? 갑오개혁의 일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게 돼요. 갑오개혁이 1894년인데 여기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나중에 반영이 된다라는 데 영향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거야. 자료 3번하고 자료 4번 한번 보세요. 자, 1차 분기랑 2차 분기가 있네요. 1차는 파란 거, 빨간 거, 잘안 보여. 이거네요. 여기 파란 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1차고, 이 빨간 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제 2차 분기래요. 고부 농민 봉기 후에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자 전봉준 등은 농민군을 결성해서 봉기했어요. 농민군은 황토현, 황룡천, 황토현 여기에요. 또 황룡천도 또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장성, 여기 빨간 데에 돼 있는 데네요. 전주성이 전주니까 여기 있네요. 전주성을 점령해요. 그러나 청군과 일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해산했어요. 전주화약을 전주에서 맺었겠지. 그지? 응? 전주선 정, 이거전투 승리, 이거전투 정리, 전주성 먹고 전주에서, 그죠? 해산했어요. 근데 2차죠, 2차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어요. 경복궁을 점령했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동학동민군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재봉기했어요.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나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광군에게 패했어요. 일본군하고 관군한테 패했어요.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볼게요. 4대 강령이 있네요. 사람을 죽이지 말자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또 이렇게 노략해도 안 되네요. 충효를 또 백성을 세상도 구하고 이게 보국가 뭐예요? 보국안민이죠. 백성을 또 편안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뭐 제포국민 말 이런 것들이네요. 일본을 쫓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하는 거고요. 권세가랑 귀족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봉건이라는 거지, 반봉건. 아까 반외세도 있었지만. 맞아요? 맞죠? 응? 동학농민군은 이런 패정개혁안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탐관오리 처벌, 공정한 조세부과, 과부의 재가허용, 과부가 재혼을 못하잖아, 재가라는 게. 그지? 그거를 허용해달라는 거랑 토지의 균등 분작 이런 걸 주장했어요. 동학농민 운동은 비록 일본하고 관군에게 진압됐지만 안으로는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려는 반봉건 운동이었어요. 밖으로는 반외세 운동이었어요. 뭐라고? 안으로는 반봉건이고 밖으로는 반외세고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통째로 쓸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야. 농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죠?